천안 한국기독교 기념관 건축과 관련해 CBS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점들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 기념관은 언론의 문제 제기와 천안시의 경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새해된 교회가 15년째 5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참전 용사들의 70여 년 전 모습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과 안산제일교회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코로나 상황으로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CBS는 성서유니온 연재 중단과 관련해 다름과 이견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성경 해석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견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고 상호 이해와 건강한 토론의 길을 모색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천안 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과 관련해서 CBS가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여전히 과장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고도 언론들의 문제 제기도 무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과장 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납골당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 황학구 장로는 기념관 건축은 납골당 사업이 아니라 기독교 테마파크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납골당 사업을 홍보하며 회원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 영상입니다. 천안 사업부지 영상을 보여주며 마치 부지 확보를 다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 광고입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이 홍보하는 1차 사업부지는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부지의 2분의 1을 소유한 토지주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측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2차 사업부지 역시 토지 가격 문제로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홍보 영상만 보면 마치 사업부지를 다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채널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홍보 영상도 과장 광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이철 감독 회장과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의 축사를 올려놓고 감리회와 선한목자교회가 기독교기념관 건립사업에 뛰어든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감리회와 선한목자교회는 CBS에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사업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리교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으시죠? 아니, 그럼요. 없습니다. 이철 감독회장과 유기성 목사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홍보 영상을 보내긴 했지만 기독교기념관 건립에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들려 영상을 내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내려달라고 그쪽 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한 거는 내린 상태인데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 황학구 장로는 지난 3월 30일 착공 예배에서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에 1조 800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며 한국교회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공사비는 1차, 2차 나눠지는데 총 1조 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실 이 위대한 성전 건립 사업에 1천만 기독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건립하여 기독교인의 위대함과 저력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의 주장대로 인허가 사안에 따라 사업개요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새해된 교회는 15년째 5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열고 세계 각국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올해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참전 용사들의 70여 년 전 모습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미 공군 폴 커닝햄 하사는 1950년 9월부터 52년 2월까지 부산과 울산, 평택, 김포에서 전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노병의 참전 당시 모습이 메타버스로 재현됐습니다. To the people of Korea, I am proud to have served during the Korean War and to have done my part in protecting the freedom of Korea. 2007년부터 15년째 세계 각국 참전 용사를 초청해 보훈 행사를 열어온 세헤덴 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온라인 보훈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잊지 않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회 예배당에 LED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미국과 캐나다, 필리핀, 태국 참전용사와 가족 등 150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메타버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생존 참전용사 10명의 참전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 감사 메달을 수여합니다. 보통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작년보다는 올해 몇 가지 기술을 더 첨가해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첨단 360도 회전 카메라를 동원해 현장감 있는 보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세헤덴 교회는 국군 참전용사 50명도 함께 초청해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합니다. 한미동맹 강화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도 대독됩니다. 세헤덴 교회 참전용사 보훈 행사는 오는 23일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며 해외 참가자는 줌, 화상회의, 앱을 통해 동시에 접속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청소년의 3분의 1이 신앙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청소년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청소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예장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과 안산제일교회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기도시간 등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40%에 육박했습니다. 늘었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린다는 응답은 61.8%로 이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거의 못 드린다는 응답은 10% 정도로 이전에 비해서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어떨까? 청소년의 13.7%는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에 덜 갈 것 같다고 답했고 9.1%는 모른다고 답해 23% 정도가 교회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졸업 후 청년부 활동의 의향을 묻자 절반 수준인 57%만 활동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교회 청년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어떤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청년부 활동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하루 가운데 신앙생활 시간은 5분 이내가 24%, 5분에서 10분 사이가 14%,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해서 가정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교회 예배와 설교에 이어서 가정 예배가 가장 높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응답자는 46%로 빈도는 주 1회가 가장 많지만 주 2, 3회 거의 매일 드린다는 응답도 3분의 1에 달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는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가 2위에 올라 교회 목회자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회 학교 중심 체제에서 교회 가정 연계 체제로 그래서 좀 더 부모를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교회 학교 교사하고 파트너십을 이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연계된 그런 구조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독 청소년들의 유튜브 사용 실태와 학교에서의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청소년 목회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성서유니온 연재 중단과 관련해 다름과 이견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성경 해석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견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고 상호 이해와 건강한 토론의 길을 모색해봅니다. 오유섭 기자입니다. 성서유니온 연재 중단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과도한 인신공격과 연재 중단, 타 단체에 대한 후원 중단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여기엔 그 이면에 진영 논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해석 논란 또한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즉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과 불공정한 계약을 다루는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경제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주류 경제학자에게 좌파, 마르크시즘 경제학자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과 다르면 다름에 대해서 이념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매우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의 이념 대립과 진영 논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흑백 논리와 적대적 문화를 교회가 해소하고 화해시키기보단 도리어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해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름과 이견을 대화를 통해 통합하고 발전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먼저 상대방을 적으로 바라보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적으로 간주하는 순간에 나는 의인이 되고 상대편은 악인이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폭력성을 낳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것은 우리의 약함과 죄인됨이 여전히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교인이 증가하고 청년들의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교회가 건전한 시민 종교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부차적인 가치들을 절대화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 사회 정신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력의 고갈, 비판의식의 어떤 재갈 물리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경계인의 자리에서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단순히 좋은 교인,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키워나가기보다는 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실천하고 좋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낼 때 그것이 진정으로 어떤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또 다름과 이견이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폭력성이 야기되는 근본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란 분석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조직적으로 파괴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 확신,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거든요. 다름과 이견을 포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손상국 목사의 신간 메로나이트 선교사 이야기의 출판기념식이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대흥교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수요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손상국 목사의 신간 메로나이트 선교사 이야기의 출판기념식이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히려 이 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숨겨졌던 또 우리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의 그 유적도 이제 드러나서 그 안에 좀 연구소도 있고 또 뭐 청소년 훈련 센터들도 좀 나오고 뭐 환경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미국의 근거지를 둔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1951년 한국전쟁 시기에 대구 경산 지역으로 와 전쟁 미망인을 구제했고 학교를 설립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전 대흥 침례교회가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 오프 조성돈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코로나 회복을 위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대흥 침례교회는 모세오경 성경필사와 매일 저녁 기도회 등의 프로젝트로 성도들의 코로나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안 법률안이 공표됐지만 법의 실효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준수할 때 담보된다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최근 대전 빈들교회에서 37차 정기총회를 열어 상임의장에 부산 로뎀나무교회 최인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2021년 세계 환경의 날과 환경주의를 맞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오는 30일까지 교회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2021 환경주의 예배자료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대전 서구 세루남 교회가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최근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세루남 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해마다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위로와 감사의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